매달 3만 원 이상 CTS 사역에 동역가는 동역가게를 찾아가는 시간. 오늘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이 의뢰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그렇죠. 네. 우리 프로가 확장 네. 더 루어봇의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가 법조타운입니다. 보입니다. 네. 부산 법조타운. 사무실 굉장히 많아요. 예, 많아요. 여기인 것 같은데. 바로 여기네요. 동역가게다. 동역가게. 네, 가보실까요? 빙고. 동역가게 현판 언제 봐도 빛나죠, 목사님. 변호사님이시죠? 네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변호사님 네. 너무 미인이지 않으세요? 미인이면서도 네. 마치 아주 친근한 제 막내 여동생 같은 아이고야.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제 어떤 사건들을 주로 맡아서 하고 계시나요? 아, 네, 저희 사무실은 형사사건이 한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가사, 뭐 이혼이나 뭐 양육권, 그다음에 재산 분할 이런 뭐 이혼 사건 관련된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변호사님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 뭐 공사 대금, 대여금, 임차권 보증금 반환 등등 해서 골고루 다, 네,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원래부터 법조인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시다가 하셨는지요? 아, 네. 제가 처음에는 뭐 대학 때는 불어불문학과 네. 미술사학과 이런 거 전공을 해서 뭐 문화예술 쪽에 다양한 경험을 좀 공부와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국제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국제경영학과를 조금 다니던 중에 그 미국 회계사 시험 준비를 시작을 해서 네. 주위에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회계사. 아, 네. 그것도 미국. 그러니까 네. 하셨어요? 네네. 또 이제 회계법인과 또 외국계 은행에서 조금 근무를 하다가 이후에 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서 좀 늦게 변호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또 하다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되신 건지. 아, 이게 금융은 이제 결국 돈이나 회계나 숫자나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 저는 조금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제 활동이 좀 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중간에 들게 됐고 가까이 저희 집안에서 또 같이 회계법인을 다니고 있었던 시동생이 또 이제 바로 사법시험 합격해서 공부를 또 이제 그 진로를 변경하는 걸 보고 그때 저도 이제 힘을 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 이제 이미 결혼을 했고 사법시험 3년 공부할 때는 저희 큰 아이가 있었고 아기였어요. 그랬고 중간에 둘째를 낳고 로스쿨 또 3년을 갈 때는 큰애와 둘째가 큰애도 어리고 둘째는 이제 돌이 안 됐을 때였죠. 태어난 시기. 네네. 그러니까 3년을 사법시험 공부를 하다 했으면 포기할 법도 했는데 둘째를 낳고 다시 나는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아니다. 로스쿨을 가자. 와, 라는 대단하다. 결정을 다시 한번 또 가족들이 서포트를 해줘서 두 아이를 또 저희 엄마가 거의 전적으로 봐주시면서 네, 뭐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까지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의 삶은 또 되게 압축적으로 다른 변호사님들 한 3년에 할 사건을 제가 1년 동안 치러내면서 업무의 강도 또한 굉장히 높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광야에서 데리고 있었던 시간만큼 그렇죠. 더 급속도로 저를 또 키워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네. 아 정말 하나님 저는 늦게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아 어떻게 또 가야 할지가 또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또 다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는데 변호사이지만 동시에 크리스찬으로서 갖고 있는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이라든지 감사가 있는지요? 아, 네. 제가 변호사가 안 됐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밀한 이야기까지 많이 볼 수 있었을까? 정말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고백을 하고 그 어려움을 나누니까요. 근데 저 역시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인생의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변호사를 찾아오시거든요. 저는 또 구치소에 가서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그분들이 체포되거나 구속돼 있는 사연을 듣죠. 가족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제가 구치소 문을 들고 들어가면서 아, 내가 변호사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 생각하고 해가 질 때 나오면서 정말 내가 이 문을 드나들 수 있는 변호사여서 감사하다.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의 냄새가 막 풍기고 있는데 혹시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손을 잡고 그 부흥회 같은 거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아기 때였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보니 모태신앙은 아닌데 이제 저하고 제 동생이 바로 한 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그 엄마가 저와 저희 동생을 업고 안고 교회를 다녀서 제가 이제 그 밤에 졸려온데 엄마 품에 안겨서 예배드리면서 자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이제 쭉 신앙생활은 했었죠.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하느님을 깊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언제예요? 그거는 제가 사실 고시공부 하면서 가장 어려웠어요. 그 전에는 사실 너무 어려서 그리고 너무 고난이 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정말 울타리 안에서 아기처럼 저를 이렇게 좋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고 그 고시 공부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제가 너무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다 나가면서 정말 기도를 하는 찬양만 들으면은 그 시간이 행복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때, 그때 만났죠. 그 눈물을 받으시고 지금의 이 상태로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제 마음속에 법을 다루시면서 신앙적인 면과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세상의 죄는 우리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우리 예수님 주신 계명보다는 훨씬 좁죠. 그래서 그 세상적인 법을 보다 더 폭넓은 기준을 가지고 제가 보기 때문에 충돌되는 그런 변호를 무리해서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충돌 상황은 제가 만들지 않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은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법원에다가 판사님 이 사람을 최대한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변호는 변호사만 할 수 있지 그게 일반인이 판사한테 판사님 이 사람 좀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청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한 어떤 변호사로서의 할 수 있는 변호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불법이 되는 일 같은 거를 청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삶을 살면 그런 부분은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고민을 했었던 지점이 있는데 이혼에 대한 것 제가 이혼을 청구하는 그 의뢰인을 제가 대리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죠. 자기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하면 그게 다 가늠하는 것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사마리아의 여인은
네가 앞에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 하지만서도 다시 또 마르지 않는 샘을 물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영생을 이야기하시는 걸 본다면 저는 성경에도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상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교회에서도 무료로 그 법률 상담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제가 당연히 저희 사무실에서 하면 유료지만 교회에서 무료 하는 거는 제가 그냥 봉사를 제 달란트로 하는 거니까 할 때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가정이 또 그렇죠. 무너지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경우는 제가 그 제 우리 현대사에 맞는 제 법의 지식 속에서 합당하게 또 그 이혼을 권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 그 진리, 그리고 변호사님의 이런 기준, 이런 철칙, 철학 같은 게 잘 융합돼서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최고의 변호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 변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의뢰인을 만나고 기록을 보고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최고가 되고 싶었던 거는 제 마음속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 마음속에는 위로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레인이 변호사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변호사. 그 말이 저한테는 또 힘이 되고 그게 저의 위로가 되고 그분의 더 큰 위로가 되고 그러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동역 가게이고 싶어요. CTS 동역 가게를 신청하시고 동역 가게 되었는데 어떠한 비전이 좀 계시는지요, 마음에? 제가 CTS와 처음 하게 됐던 거는 저희 CBMC라고 기독 실업인회의 그 같은 사장님들 통해서 또 알게 됐어요. 그랬고 제가 당연히 우리 CTS 성경 암송대회 부산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성경 암송대회를 기획하는 그 운영위원회의 새벽에 모임이 있는데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또 역할을 작지만 또 하면서 네. 그러면서 CTS의 그 인연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동역가게라는 좋은 또 기획을 하고 계시고 있어서 제가 내가 당연히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제 그 변호사로서의 조금이나마의 역량을 조금이라도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저한테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CTS와는 제가 계속 함께 제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저의 마음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함께 할 것을 순교적인 네, 그렇게 당연히 함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 이렇게 CTS를 위해서 선언합니다까지 해주셨는데 네. 우리 CTS 동역가게 앞으로 가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님, 이제 입구에 동역가게 현판이 딱 붙어있습니다.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사무실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항상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게 들어오시는 분 맞아요. 그때 이 동역가게 현판을 보고 그리고 저는 동역가게에 그 걸맞는 그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가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만나보시고. 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 왜냐하면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예, 보혜사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을 변호해 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나중구름처럼 깔릴 수 있는 이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쭉 들어보니까 변호사님의 철학은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네. 사장님은 선교사.
네, 제가 이 CTS 동역가게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CTS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CTS를 위해서 우리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우리 CTS를 보시고 또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동역가게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 동역가게에 함께 해주세요. CTS가 복음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열방을 향해 계속 송출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3만 원 이상 동역가게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나눔이 있는 동역가게 026333-1003번이나 카카오톡에서 CTS를 채널 추가하시면 채팅방 메뉴에서 동역가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영상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능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CTS 동역가게 부산 사하구에 와 있는데요. 오늘 찬양 신방 대회로 함께 오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서 오세요. 여기 부산이에요, 부산. 어서 오세요. 바람이 오늘 세네요. 바람이 오늘 세네요. 오늘 뭐 제 머리도 많이 망가지고. 오늘은 우리 부산 CTS 동역가게, 오늘은 가게가 아니고 어린이집이라고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간판도 저기 있죠? 우리 동역가게. 예, 우리 동역가게인데 오늘은 어린이집인데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곳에 함께 우리 신방대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뵈러 들어갑니다. 남정승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여기군요. 반갑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음악을 교육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인성을 가르쳐주시는 귀한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남정순 원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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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웃음이 아주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여기가 어느 곳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저희들 강당으로서 강당이에요? 네. 그러면서 많은 행사들 여기서 합니다. 대부분의 행사들이 다 여기서 하죠? 네네. 우리 근데 여기 이곳에 행사를 하려면 나이대가 이 어린이집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아, 네. 저희들은 0세에서 와가지고 7세까지거든요. 0세부터 7세까지요? 예. 0세에서 와가지고 어머니들이 7살 때까지 다 여기서 있어요. 예. 이번에 이사 가는 어머니께서 예. 근데 멀리 가셔서 졸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째까지. 야, 3개월부터 보통 어린이집. 네. 여기가 세워진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아, 그때가 31년 딱 됐거든, 지금. 31년이요? 네. 우와, 31년이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들을 낳아도 31. 딸을 낳아도 31. 이렇게 웃겨줘야 좀 웃으실 것 같아서. 네, 자, 우리 어린이집을 하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음악을 전공, 피아노 전공을 했다 보니까 부산 음악학원이라는 학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이 유치부가 있었거든요. 이 어린 반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애기들은 어린 때부터 인성이 좋아지는 애기. 예, 또 예수님도 전하고 그런 사명 때문에 이 어린이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세우시면서 어떤 교육을 좀 하고 싶었는가,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죠? 어떤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 배우시면서 하셨는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애들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 동화를. 성경 동화? 예, 성경이 그림이고, 그런데 제가 그 천지 창조라도 뽑아가지고 빛이 있으라면 빛광, 이렇게 한문을 가지고 제가 지도를 하니까 얘들이 어릴 때부터 한문도 기억을 하고 구도 기억력이 생겨요. 한문을.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얘들이 어떤 애들은 7살 되니까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 다윗과 요나단을 또 시켰더니 그걸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다 들려주더랍니다. 똑똑한 얘기들은 우리한테 배운 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가 오고 할아버지도 전화가 오고 그 어머니 결국 교회 다닙니다. 예. 이 어릴 때 진짜 신앙을 심는다는 게 있었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이 애기들이 정말 그 마음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애기들이 크고 나니까 어떤 좋은 소식이 항상 오거든요. 축구 선수로도 지금 축구 선수로 예. 좋은 소식은 한 번씩 어머니들 통해서 듣습니다. 아.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지금 대학교 간 애들도 네. 아 원장님 어릴 때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애들이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대학교를 좋은 데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서 네. 예. 음악 쪽으로 20년 또 어린이집으로 30년 이게 뭐 정말 인생 반평생 인생을 다 헌신하셨는데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힘입어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이런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찬양으로 또 이렇게 요즘에 위로받고 힘을 내고 계신지. 네, 은혜라는 은혜. 찬양을 네 좋아합니다. 요즘에 많이 사랑받는 찬양이죠, 네. 은혜. 네. 아, 정말. 은혜 찬양 같이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다.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지난 30년 동안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 배출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중에 가장 또 기억 남는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저는 남경 어린이집에서 졸업한 임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전 동생 임나미입니다. 우리 자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야,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 참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 두 자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잠깐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나은이는 네. 어릴 때부터 형제들이 3남매가 왔거든요. 3남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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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서도 좀 정말 어머니도 성실하시더니 어릴 때부터 결석을 안 해요. 그러세요? 결석을 안 하면 네. 제일 정말 와서 모든 것을 많이 배우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결석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참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피아노를 손잡고 가르치고 이럴 때도 순종하고 너무 네. 잘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두 자매 중에 누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남경 어린이집 그러면 아 이것만큼은 기억난다 뭐 이런 거 원장님께서 항상 피아노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네. 그리고 제 신앙의 기본 틀이 되셨던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성장했을 때 이제 진학 진로를 고민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고신대학교라는 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피아노를 같이 배웠었어가지고 그때 항상 계란손 하셨거든요. 계란손? 이렇게 동그랗게 모으고 계란손. 그리고 모아서 계란손 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남경 어린이집이 정말 안 없어졌으면 좋겠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추억의 장소도 왜 안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어릴 적 기억이 여기 돼 있으니까 그렇죠. 추억의 장소, 추억의 긴 시간. 네. 그리고 졸업 후에도 원장님이 되게 도와주신 것도 많고 계속 된 인연이라서 더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과 기억들이 있을까. 우리 원장님은 이게 우리 두 자매도 이렇게 잘 성장했지만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친구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배우는 가정마다 말씀으로 좀 사는 애기로 성장해서 이 사회에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좋은 애기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사람 그걸 제가 목표로 삼고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음 세대 복음을 얘기하시는 우리 원장님 참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눈시울을 이렇게 적시고 계신데 그만큼 손자 같고 손녀 같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감동을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 도와줄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CTS 동역가게에 또 신청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되었어요? 네. 뭐 계기가?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고 이 세계를 위해서까지 수고하시는 늘 CTS만 보고 있어요, 제가. 잘해요. 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네. 복음 선교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꼭 동역가게라도 하나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내용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우리 찬양 우리 원장님을 기억하고 제가 찬양 곡을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남경 어린이집이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에 주님의 기쁨 되도록 이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CTS가 복음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열방을 향해 계속 송출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3만 원 이상 동역가게로 함께해 주세요.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나눔이 있는 동역가게 02-6333-1003번이나 카카오톡에서 CTS를 채널 추가하시면 채팅방 메뉴에서 동역가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영상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TS의 사역에 동역하는 동역가게를 찾아가는 시간. 오늘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매일 쓰는 네. 수건. 수건. 영어로 타월. 타월. 아시죠? 타월, 네. 자, 그 수건을 판매해서
전도왕에 도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전도왕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자, 오늘 그분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긴데요, 목사님. 벌써 요거부터 좀 궁금하시죠? 동역가게 현판. 네, 우리 현판. 살아있는 것 같아. 아, 그렇죠. 저거를 볼 때마다 심장이 뜁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네.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주는 동역가게 현판입니다. 아, 너무 궁금해요, 더. 자, 궁금합니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 동역가게 한번 맞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가보시죠.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장순식입니다. 네, 대표 장순식. 네, 회담님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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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아서 아, 그래요?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잘 챙겨놓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네. 좋은 수건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예예. 예. 수건은 네네. 같은 면이라도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네. 20수, 23수, 30수, 40수 이렇게 수로 해서 예, 실 굵기를 나타내거든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렇죠. 가늘고 부드럽죠. 네. 만져보면 벌써 촉감이 틀리죠. 달라요. 제가 만져보니까 네. 우리는 우리 집에는 보통 40수가 있는 것 같네요. 아, 좋은 거 쓰시네요. 좋은 수건 쓰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명품을 쓰시는 거군요. 다른 것도 좀 둘러봐도 될까요? 여기 예. 기념품들도 있고. 예. 사장님, 예, 여기 예. 여기 있는 거는 사장님 컵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장님 상 받으신 거 아니죠? 예. 매달 이것도. 나는 사장님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셨지? 대단한 네. 운동선수가. 타월을 하다 보면 행사용품이기 때문에 일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1층에는 타월, 2층에는 기념품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들러보던 중 네. 저기 너무 잘생긴 분 사진이 아, 여기 연예인이 아, 왔다 간 곳인가요? 네네. 아니 저기 왜 내 사진이 왜 저기 있는 순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착각했네. 되게 아, 장재호 장씨 예, 제 아들입니다. TV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와. 제 아들이 이제 무명으로 연극을 거의 아, 연극 배우 예, 연극 배우로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네. TV에 좀 출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던 중에 제가 올해는 전도왕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야. 하나님 사업에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네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12월달 되면 매년 전도 시상을 하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뭔데요? 올해 전도왕 되셨습니다. 와, 올해 전도왕. 네. 그날 오후에 2시간 지나서 바로 또 아들한테서 주연 맡았다고. 주연을? 주연 맡아. 네,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짜가 없으시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장님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섬유업계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건강상 이후로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그래도 배운 것이 섬유이기 때문에 아, 네, 섬유업 쪽 이제 판매 쪽으로 판매 쪽으로 네. 관련된 네. 원래는 네. 이렇게 생산 공장 네. 하시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네. 섬유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네. 사업을 이어오시다 보면은 또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나 간증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사장님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던 사업 장담 다 망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상담 후에 개업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시작했던 이 사업체가 지금 40년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 생을 다 하더라까지는 이 사업체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네. 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선교센터 같이 보여집니다. 예. 전도를 하기 위한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네. 우리 장순식 사장님 예.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사업장을 네, 선교센터, 선교센터 네. 이용하시면서 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하신다 하셨는데 여기서 아니면 또 사시면 삶에서 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다니는 선교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어느 지역에 있던, 어느 행사장에 있던, 어느 모임 장소에 있던 내 모습을 보고,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사람처럼 변해야 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예, 그것도 하나의 전도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에 그런 모습들과 함께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부터 전도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거죠. 네. 그럼 한 해 동안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1년에, 1년을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몇 명 정도? 연초에 되면 제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해당되는 성경책을 구입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6명을 목표로 하고 6명. 올해는 이제 6명을 하고 올해 이제 세 분은 지금 전도가 됐거든요. 아, 벌써요? 와. 나머지 세 분께 드릴 성경책을 지금 준비해서 항상 옆에 두고. 저기 성경책이 예. 있길래 예. 혹시 저것도 판매하시나 했더니. 나 기념품인 줄 알았어요. 네, 판매용이 아니고 전도용으로. 사실은 우리 가장 첫 번째 사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전도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맞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네. 그렇고. 한번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저는. 큰 노하우라기보다는 열정이죠. 네. 열정. 네, 평상시에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다고는 전도에 대한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틀려집니다. 연말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예배드리러 가자 이것이 아니고 네. 미리미리 그런 준비 과정들이 네. 교회에서 음악회든 이런 행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 그 교회 가니까 참 괜찮더라, 참 좋네 이런 것을 분위기를 만드는 상태에서 이제 셀별로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네. 일단 그 식사를 하다가 섬김을 네. 통해서 네. 함께 셀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런 네. 셀을 통해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이렇게 뭔가 전도에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네. 깨어 있는 교회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보통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제 성도들에게 전도를 이야기할 때 네. 보통은 이런 대답을 하죠.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네. 전도할 상대가 없어요. 항상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실 때 지인들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했는데 자 중요한 건 그 지인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네.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봉사단체라든가 네. 이런 섬김을 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단체들의 많은 활동을 합니다. 또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바로 안 믿는 그죠? 네.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우리 또 강아지 좋아하는 우리 승기 네. 아나운서도 우리 강아지 엄마들 많이 제가,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미 가까이 지인이에요. 네. 그래서 다 이제 나의 믿음 생활을 보여주면서 하면 교회를 가자고 하면 딱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시간 내에 전도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복음은 내가 전달하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명은 하되 그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다 생각하시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 지역에 사는 그런 옆 교회를 나가더라도 맞습니다. 언젠가는 보면 나 교회 나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때 전해드리는 그런 복음이 혹시 네. 전도하셨던 분 중에서 네. 뭐 지금 뭐 10년 동안 기도하셔서 이제 교회 다니신 분도 뭐 이런 분도 네. 기억에 남겠지만 굉장히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던 분이 계세요? 사실은 지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불교 어머니를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입원해 계실 때 아,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기회다 생각하고 그때 공공철 작전을 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네. 기도해드리고 영접기도 받고 네. 그때부터 식사기도도 기도문을 제가 작성해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 어머니가 단어를 다 읽어요 이제 읽으면서 이제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나 한 번 더 읽으란다 대주라
예,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믿는 주님 영접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 그때 그 마음이, 아, 내 가족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그 부모님 전도한 것이 가장 예, 마음에. 이제 동역가게 되셨잖아요. 네. 이 가게가 됨으로 인해서, 동역가게가 됨으로 인해서 뭐 사장님이 이루고 싶은 비전, 더 커진 뭐 소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조그마하게 하는 그런 섬김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전하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번 신청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이제 인생, 삶에 있어서 전도는, 나에게 전도란? 전도란 곧 사명이고 또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을 강조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란 사명인 건 알아. 사명인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실천이다. 실천을 안 하죠. 사장님, 저도 끝까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 얘기 나눠봤잖아요. 저는 네네. 오늘 우리 사장님 만나면서 그동안 좀 움츠러들었던 그 전도에 대한 용기가 갑자기 마구마구 샘솟기 시작했어요. 저 전도 왕 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오늘 목사님하고 만나보면서 어떠셨어요? 복음 전파, 그리고 우리 선교사에게 더 힘써야겠다는 각오를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힘차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힘차게. 자, 사장님은 선교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을 때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CTS를 추천합니다. CTS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그 많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가게를 추천합니다. 저도 이 동역가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다 함께 전도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동역가게 여러분 함께 하시죠. CTS가 복음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열방을 향해 계속 송출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3만 원 이상 동역가게로 함께해 주세요.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나눔이 있는 동역가게 026333-1003번이나 카카오톡에서 CTS를 채널 추가하시면 채팅방 메뉴에서 동역가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영상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된 당신은 믿음의 동역자.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